돼요. 여 맞이 안 되고 한 영아리 인사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호 원장님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제가 김현동. 예, 예, 좋았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제가 좋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아요. 사장님, 저기 제 장동에 사는 청송점에 사는 예전에 다 못했었습니다. 자, 위원장님 앉으시면 되겠습니다. 예, 자정하시기 바랍니다. 예, 앉으시기 바랍니다. 회장님 기념사진 먼저 여기. 기념사님 여기 나오셔서 아, 여기 와서 그렇게 할게. 미안합니다. 잠깐만 좀 죄송합니다. 회장님하고 두 분만 기념사진 하시겠습니다. 예. 아주 커요. 내가 반지 드리거든. 한번 받아주세요. 네. 됐습니까? 네. 예. 네. 명함을 부위원장님 명함 기사님도 오셨나요? 명함이 어디 처음 나. 부위원장님 명함 찍었죠. 명함 하나 회장님한테 드려야 돼. 아, 그래서 또. 예. 사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예, 기자님도 촬영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번에 내 명함인데 나중에 설명하겠지만은 안녕하세요. 예. 사진 좀 안 떨어져 주세요. 카메라가 내 머리가 비춰지고 조금 건방지게 내가 이렇게 앉겠습니다. 아이 무슨 말씀? 앉으시기 바랍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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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당당심을 좀 말씀 쉽게 좀 크게 좀. 오 예 예 예. 안녕하세요. 우리는 좀 심각하게 표정을 지어야지 웃으면 안 돼요. 그래, 찾아오셔서 환영합니다. 예, 예. 고맙습니다. 예. 저희 국민의당, 국민의힘은 예. 그리고 저는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정당이고 그래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더욱 그럴 겁니다. 제가 사실 온 지 며칠 안 됐습니다만 더 그럴 것이라는 약속 분명히 드립니다. 제가 저희가 처음 출범하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마음 아프게 해드린 점에 대해서 제가 다 제 책임입니다. 제가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을 어르신들께 드립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저희 구성원 모두가 더 마음을 가다듬고 더 언행을 신중하게 하고 그 어르신 공경하는 마음을 말로만이 아니고 실천하도록 제가 며칠 전에 다시 한번 지시를 했고요. 저부터도 그렇게 할 것이라는 말씀 드립니다. 저희가 어르신들께 정말 더 잘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그런데 예. 내가 성명서에도 밝혔지만은 48년도 정부 수립 이후에 2년도 예. 채 안 돼가 6.25 전쟁이 터져가 폐허의 잿더미가 된 이 나라가 당시에 우리가 1인당 67불밖에 안 되고 북한이 123불인데 그럴 때에 서독의 강부로 간호사로 가서 그 사람들의 임금을 저당 잡아가 루브케 대통령한테 차관을 박정희 대통령이 빌리고 중동의 수로공사에 30만 명이나 가서 달러를 벌고 심지어는 월남전에 목숨 걸고
달러를 벌어가지고 그 돈으로 박정희 대통령이 경부고 속도로다, 포항제철이다, 마산수출자력이다, 창원공업기지다 이래가 한강의 기적을 이루어서 경제 10대 강국을 예. 만들었는데 그런 노인한테 공을 치하하고 상을 줘야 될 텐데 그 노인을 빨리 죽으라 하면 그게 벼락맞아 예. 죽을 놈 아닙니까?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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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그런 사람을 뽑았어요, 뽑기를. 예. 제 책임입니다. 그래, 내가 여기 기자들 조금 전에 그랬어. 예. 인사 검증이 참 예. 어렵는 것 같다. 예. 예. 대통령도 장관에 이러면 흠이그림 많은 사람이 예. 많은데, 우리 저, 한동훈도 예. 비대위원장이 또 뽑은 사람이 햇빌 또 노인 죽으라는 사람 못 뽑았을까,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예. 그래도 그 전에 김은경 여 안자가 내한테 막 호되게 호이 났는데, 예. 그것도 한 3일, 4일 만에 왔고, 예. 또 이재명 씨는 사과를 하러 온다, 온다 하더니 결국은 오도 안 하고 이랬는데, 저, 한동훈 비대위원장은 막 신속하게, 저, 하루 만에 내가 성명 내니까, 저, 그 사람을 해촉을 하고, 민첩하게 이래 하니까 대응하는 게 확실히 다르구나. 젊은 분이 다르고, 이래서 국민의 힘이 희망이 좀 있겠다, 이런, 느낌이 들어요. 예. 고맙습니다. 예. 자, 노인 회장님을 위해서 박수요. 박수. 예. 회장님 그리고 어르신들 여러분, 저희가 제가 취임한 지가 사실 며칠 되지 않았는데요. 저희가 이제 그 당 내 외에 처음 그 외부의 단체를 방문한 것은 제가 오늘 처음입니다. 예. 예. 저희가 사실 그 의미를 다 처음이라는 의미가 많이 부여하더라고요. 정치에서. 그렇죠. 제가 정치 이틀밖에 안 됐습니다만 그 의미를 많이 부여합니다. 그런데 저는 제가 저희가 부족했던 것에 대해서 사과드린다는 의미도 있지만 말씀하셨다시피 산업화를 일구어내시고 대한민국 여기까지 일구어내신 여러분들에 대한 존중과 존경의 마음을 표시하는 것이 제 정치의 첫 출발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저희가 부족한 점 많을 텐데요. 어떻게 부족한 점이 앞으로도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때마다 지금처럼 후대게 지적해 주시고 그리고 방향을 제시해 주십시오. 저는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거 민기적거리지 않고 바로 잡을 것이고 우리 어르신들의 경험과 지혜에 많이 기대겠습니다. 많이 도와주십시오. 그런데 예. 저기 보십시오. 노인이 아니라 해인입니다. 해인. 그러네요. 네? 예. 예. 평생을 그렇습니다. 많은 예. 경륜을 갖고 있는 예. 해인이다. 지혜로운 어른이거든요. 영국 속담에 예. 노인에 한 번 별세하면 지혜로운 도서가 예. 가득 찬 도서 안에 하나 예. 불타 없어지는 것 같다는 표현을 하는데 예. 내가 노인이라는 늙은 노인을 뒤전으로 물러가라는 이 사고방식 때문에 예. 노인이 아니라 지혜로운 해인이라고 단어를 앞으로 바꾸는 운동을 예. 예. 합니다. 그리고 지난 선거 때도 노인들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시킬 때에 1313만 60대 이상이 67%를 찍어가지고 노인표 때문에 예. 윤석열 대통령이 예. 당선이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선거 전문가들이 홍콩이나 어디나 젊은 사람이 민주화 투쟁을 하는데 우리나라는 노인이 민주화를 회복시켰다 예. 이런 표현을 하는데 다음에 인구가 또 더 불어났잖아요. 지난 선거보다도 노인 인구가 자꾸 불어나는데 노인을 우대해야 되지 앞으로 노인을 무시하는 당은 설 자리가 없어질 겁니다. 예. 그래가 지난번에 보면은 대통령 선거 때에 우리 노인표가 당락을 가렸다고 전문가 이야기를 분석하고 지자체 선거 때에도 역시 노인표가 또 한 번 선거판을 네. 엎었다. 그런데 네. 이 노인을 잘 관리를 잘해야지 4월에 성공을 하지 노인을 폄하하고 노인을 등하히 하면은 성공이 안 됩니다. 네. 네. 관리가 아니라 제가 더 공경하고 잘 모시겠습니다. 그래 노인들은 네. 투표를 열심히 잘, 네. 잘하잖아요. 네. 젊은 사람은 투표를 마음에 따라서는 많이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지만 노인은 그냥 막 투표 오로지 막 예. 영어 아빠가 음식 못하는 사람 빼고는 투표하러 가거든. 그 노인을 갖다가 잘 관리를 예. 하면은 승리하는 그렇습니다. 터전이 됩니다. 저희는 4월 12 선거에서 꼭 이기고 싶지만
안 찍어주셔도 같은 마음으로 계속 공경하겠습니다. 어차피 그거는 그 저희 정치의 문제가 아니라 도의의 문제고요. 저희는 그 기본을 지키겠다는 말씀을 분명히 드립니다. 그래, 제발 앞으로는 노인이 아까 말씀처럼 이 나라를 10대 경제 강국을 만들었는데 역대 어느 대통령이든 국회의원이든 면전에서는 노인을 보고 네. 아이고 어르신 하는 네. 돌아서면은 노인에 대해서 관심이 없으니까 네. OECD까지 고정해 노인만 유독 빈곤율 1위입니다. 빈곤하다 보니까 춥고 배고프고 외롭고 서서히 자살 많이 하니까 또 자살률 1위 아닙니까? 이런 방치한 상태를 이제 더 이상 끌어와서는 안 됩니다. 한동훈 비대위원장이 내가 기댈 겁니다. 노인을 다시 OECD에서 빈곤율 1위다 자살률 1위를 면해주는 그런 정치주도가 될 가능성이 있다는 크게 믿고 있습니다. 도와주시면 그렇게 될 겁니다. 제가 박수. 제가 굉장히 급박하고 어려운 상황에서 정치에 들어갔습니다. 저는 이 정치를 하는 과정에서 나라를 좀 좋게 만들고 싶고요. 그 좋게 만들어지는 것이 우리 어르신들의 삶을 조금이나마 개선시키는 것을 제 이 짧은 시간이나마 그리고 제가 정치하는 기간 동안에 해내는 것을 또 목표로 삼겠습니다. 또 그렇게 나중에 제가 이걸 끝내 마무리할 때 어르신들께 그런 평가를 받을 수 있게 하겠습니다. 근데 나는 14, 15, 16대 세 번을 맡아내서 국회는 했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16대 3선 때에 오세훈 시장도 조선이고 원희룡 전 장관도 조선이고 저 정진석 전 국회 부의장도 조선이고 그거는 또 고대 정의과 직계 후배고 저 송영길이도 조선이고 저 지금 현재 대권 주자로 이름 오르락내리는 차기 주자들이 대부분 내하고 정치를 직접 같이 한 정치 후배고 이러니까 노인표도 10만 1000만 표가 있지만 나는 직접 정치를 같이 한 선배니까 저 내한테 조언을 들으러 많이 옵니다. 또 각 당에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원내대표든 당대표든 뽑히는 사람만 여기 인사를 또 와 오고 보건복지부도 옛날에는 뭐 가장도 안 왔다는데 지금은 장관이 밖에도 오고 상하이 밖에도 오고 판도가 달라져가 있는 상황이거든. 그러니까 앞으로 노인을 응집하는데 내가 지난 선거에 윤석열 대통령을 작년 7월 12일 날 오찬을 내가 하면서 내가 지난 선거에 내가 연구소 자료가 어디 갔나 윤석열 대통령 돌아가신 어르신하고 1970년에 한국응용통계 연구소라는 연구소를 설립하고 설립이 이사입니다. 내가 연구소장이고 그런 인연이 있어가지고 내가 그날 왔었을 때 자료를 보여주고 숙명적으로 내가 당신을 밀어줘야 될 그런 사연이 있는 사람입니다. 내가 지난 선거에 시도별로 내가 내려가서 연합회장 지회장을 다 모아가지고 윤석열을 밀자 이래가지고 전화를 내고 선거기간 중에 직통을 열어놨고 했거든. 전화를 내가 다 바꿔주고 내가 작년에 밥 먹을 때도 회장님은 전국을 다니면서 회장들을 전부 내한테 전화도 받아주고 평생을 내 못 있습니다. 이런 인사를 받은 사람이거든. 그래 내가 여기 있지만은 한국응용통계 연구소의 연구소장으로 1970년 김학렬 장관 때인데 여기 보면은 윤기경 교수가 설립이사입니다. 김마재고 뭐고 전부 지금 54년째 지금 연구원을 여의도에서 운영하고 있거든요. 박사가 한 50명 되는 그런 학술 연구 용역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때는 제가 태어나기 3년 전이네요. 내가 그런 인연 때문에 운동화 두 컬에 다 달두고 뛰라. 내가 그래 경쟁하고 내가 온 전국을 누비고 다니면서 도와드렸다니까. 이번에도 그래 주십시오. 이번에도 정말로 잘하면 우리가 또 승리할 수 있도록 내가 그래 돌 생각을 갖고 있으니까 정말로 하면 화끈하게 노인을 위해서 앞으로 잘할 수 있는 그런 각오를 다지세요. 제가 잘할 마음으로 왔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제일 처음 방문지를 저는 어르신들 뵈러 온 겁니다. 저는 그것에 대해서 여기 와서 제가 이 정치를 시작함에 있어서 마음을 잘 갖추겠습니다. 그래 내가 재향군인의 회장도 여기 고모이고 나도 거기 고모이고
또 저 경우에도 회장님 고문으로 네. 내가 네. 그 저 바르게 살기도 그렇고 이래가 내가 좀 큰 단체를 내가 장악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치 주체니까. 그래서 앞으로 여기가 대한민국의 성시총연합에 또 총재도 하고 있고 가락종천에 또 서울 회장도 하고 있고 내가 여러 감투가 저 파워를 많이 가지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하니까 앞으로 저 노인에 대해서 우대하고 가만히 있어 그래가지고 호흡을 잘 맞추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정책적인 건의도 좀 드릴 게 있으니까 그 기자들은 이제 물리고 이리 하도록 마지막으로 노인에 대해서 한마디 하시고 기자들을 물리십시오. 말씀하신 것처럼 해인이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제가 정치 경험이 없습니다. 정치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 공공선을 추구하는 것의 큰 축의 하나는 우리 사회를 여기까지 이끄신 분들을 충분히 걸맞게 대우하고 공경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끄는 국민의힘은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언론 브리핑을 마치고 1층 복도에 가실 때 밑에서 네, 밑에서 브리핑 해드립니다. 예, 예. 예.